여러분 혹시 귀농귀촌을 망설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좀 연구 없는 데는 좀 가기 불안하고 너무 멀리 가긴 좀 불안하고 또 너무 사람 없는 데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여주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칭입니다. 여주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여주에 지금 최근에 스타벅스가 한 달 전에 아마 지금 오픈을 했어요. 여주에 스타벅스가 지금 4개째입니다. 5개째인가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2주일 전에 맥도날드가 여주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맥도날드가 드라이브스루가 됩니다. 네, 스타벅스처럼. 그래서 오늘 저희도 사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도 한번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구경도 갈 겸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신혜 형님 누님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오늘 먼저 한번 예비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가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맥도날드 보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 스루가 어딘지가 모르겠죠? 일단 우회전해서 들어봅니다. 바닥에 인이라고 되어있죠? 보시면 바닥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써있죠? 바닥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지금 앞에 차들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들 매장 안에도 사람이 그득그득합니다. 1, 2층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주차장이 한 자리가 있긴 있네요. 주차장이 한 자리가. 오늘은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는 이렇게 황색 선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황색 선을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저 위에 글자가 써 있어요. 여기서 주문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저쪽에 차를 멈추시고 주문하시면 돼요. 저희는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메뉴죠. 빅맥을 세트로 두 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치즈버거 먹을까? 띠드버거 띠드버거. 여기 바닥에 하얀 칸이 있죠? 하얀 칸. 저기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박스에 서서 주문하시면 돼요. 주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주문.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입니다. 앞에 메뉴도 다 있습니다. 네,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맥런치 주문이 되나요? 네, 런치 가능하십니다. 네, 맥런치 세트 두 개요. 맥런치 뭐 어떤 거로 드릴까요? 빅맥으로. 빅맥으로 두 개 드릴까요? 음료 네. 콜라로 드릴까요? 네네네. 더 필요하신 거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메뉴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하는 데서는 주문만 하고 계산은 앞으로 이동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밑에 흰 박스가 또 있죠? 여기 위에 보면 계산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빅맥 브런치. 안녕하세요. 버거 다 본 3개 맞죠? 아니요, 빅맥 빅런치 그거 두 개인데. 네. 1,800원이고요. 카드 꽂아주시고요. 영수증 드릴까요?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 애플페이도 되나요? 네. 된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곳에서는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도 된답니다. 삼성페이 당연히 되겠죠. 자, 코너를 도니까 여기 뭐 흰 박스도 보이죠. 그 위에 여기서 받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딱 친절하게. 저쪽에서 기다리면 물건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여기 노란색 칸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쪽에 바로 앞에 노란색 칸이 있어요. 여기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자, 뒤쪽에 막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막 녹는 것들 이런 것들 주문이 많으면 앞에 햄버거를 잠깐 빼놔요. 먼저 주려고. 음료 같은 건 미리 나오니까. 음료는 받기 쉽잖아요. 뒤에 음료가 지금 이만큼 밀려 있거든요. 음료를 먼저 빼려는 거예요. 녹으니까. 햄버거는 대신에 일로 가져다 줍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들어왔던 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시니어 형님들 누님들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지인과 친구분들한테 잘난 척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에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귀농귀촌지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라면 여주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에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땅값이 좀 저렴한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촌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빈집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난리예요. 왜냐면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려고
시골에 있는 집들을 전부 왔다 갔다 하세요. 주말에 빈집이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알아보고는 있지만 최대한 나오면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개별적으로 귀촌지를 좀 선정 못하신 분들은 여주를 꼭 한번 염두에 보시고 많이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혜택은 저희랑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뵙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올라가시겠어요? 미국이 맞죠? 미국이 맞죠?